저는 유럽에서 16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작년에 귀국해서 중앙대학교 성악 전공 교수로 있는 정승기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타이틀 롤인 로베르토 데브로의 절친이자 그의 연인인 사라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와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부정을 알고 괴로워하고 분노해하는 역이죠. 자기가 스스로 친구의 그 사형 집행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그 과거를 알게 되고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형을 지키는 좀 비극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뭐 그러니까 이런 오페라가 좀 많은데요. 제가 해본 역할 중에 우정과 뭐 사랑 그 사이, 예를 들어서 운발론 마스케라가 있고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랑 친구랑 이런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우정 있다가 배신감에 복수를 하는 뭐 돈카를로도 마찬가지 우정 전문 가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 그래서 저랑 닮은 비슷한 게 있다면 친구 좋아하고 예, 그 전문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오페라를 제가 독일에서 전속 가수에 있는 칼슬의 국립극장에서 연주를 했고요. 그 이후로 다른 또 극장에서 두 프로덕션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 프로덕션이 항상 저한테 새롭고 새로운 데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덕션은 더 열심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베르토 데브로는 알다시피 벨칸토 시대의 오페라고 그 시대는 그런 극적인 요소보다 가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기교와 아름다운 소리를 좀 어떻게 보면 뽐낸다? 그런 시대의 음악이에요. 굉장히 그 중에서 더 난이도가 높고 도니제티가 작곡하고 나서도 역량에 맞는 가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초연 이후 다시 고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 잘해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 돼. 마치 일드로바르토 노래처럼 토르바토르도 모든 배역이 난이도가 높고 그런 것처럼 가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을 연습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가수들이 있는 걸 알고 나서 너무 좋고 진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에 그 시대의 그런 기교와 도니제티의 그런 생각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베르토 데브로는 엘리자베타 여왕의 내면인 것 같아요. 로베르토가 온다는 것에서 들떠가지고 치장하고 또 다른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지 않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질투도 하고 뭐 사랑을 구걸하기도 하고 로베르토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철의 여인이기도 한데 그 철의 여인의 단면적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타이틀 그 로베르토 데브로라고 쓰지 않았나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